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수 대표님 보고 계신 종목 세아지간과 기아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실적 좀 괜찮게 발표하고 어떤 좀 그나마 좀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세아제강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강이다 보니까 강관 쪽에 주력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구조용이라든가 유정용, 배관용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건설 쪽뿐만 아니라 송유관 관련된 어떤 유가의 동향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상수도용 이런 쪽으로까지 나뉘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보니까 한 작년 매출 한 1조 5천억 대, 한 30%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익도 1,300억 대 146% 늘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들이었는데 철광업황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중국의 동향들을 살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수요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까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관점 쪽으로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는 또 하나 바뀔 수가 있는 게 여전히 저평가다. 뭐 PR 3배 수준, PBR 0.3배 수준 쪽에서 이런 저평가를 해소시킬 만한 모멘텀이 어디 있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도 한번쯤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 세아제강 저평가 현재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병수 PB님,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고가 한 7%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한 3.8% 정도의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현금 배당도 3,8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한 85%가량 증가하게 되었고 자동차 해상운송이 회복이 되고 여기에 비계열 화물수주라고 표현되는 운송에서 수주 확대가 덕분에 4분기 영업이익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중고차 플랫폼이 현대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론칭하게 되는데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자동차의 미래 시세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차별성을 좀 강조하게 되면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이 들어보게 된다면 아마 현대글로비스의 이 플랫폼이 좀 많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추가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서는 결국 오너일과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매도하게 되면서 지분을 한 20% 정도로 하향하게 되었는데 그 지분을 사모펀드가 갖게 되면서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등극하게 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기대되고 또 사모펀드 쪽에서도 현대글로비스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요즘 주식을 조금 더 추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조금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전문가 모두 지금 변동성 확대가 지금 국민에 접어든 시장 안에서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두 기업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현대글로비스,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유의미한 상승불, 빨간불 휘고 있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16만 1,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세아지강도 9만 1,6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